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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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밤 산당에 앉아 말 없으니 적적하고 쓸쓸함이 본래 스스로 그러함이라. 어찌 서풍은 임야를 움직여서 한 소리 찬 기러기 장천에 울게 하나. 마하바냐바라밀. 네, 오늘은 승가의 노래 33쪽이죠. 14번 개송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이제 그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가지고 육조 해능선사가 그 행자로 있을 때 괴송을 지어가지고 육조 의발을 받았죠. 오조 홍인선사한테 육조로서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홀로 오조 홍인선사 방에 들어가서 금강경 강의를 들었어요. 독강이라 독강. 1:1. 근데 이 대목에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을 듣고 탁 견성을 했다 그래요. 확실하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견성을 해서 개송을 지었죠.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불성상청정 하처야진해 해가지고 보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원래 나무가 없고 명경,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다. 받침대가 아니다.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때가 끼겠느냐. 이런 이제 개송을 지었죠. 그 개송 짓기 전에 신수대사가, 신수대사는 그 절의 스님들을 가르치는 교수사였어요. 요새 말하는 승가대학 학장이야. 그 800명인가 되는 스님들을 가르치는 교수사니까 대단한 거지. 그런데 이제 신수대사가 먼저 개송을 적었죠. 신시보리수 몸뚱이는 깨달음의 나무요. 심여 명경대 마음은 마치 밝은 거울 받침대 같은 거야. 시시금불식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막사 유진해 티끌과 먼지가 끼지 않게 해라. 이렇게 이제 개송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깨달음의 나무고 보리의 나무, 보리수. 마음은 명경대, 밝은 거울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닦아서 몸 닦고 마음 닦고 부지런히 따라서 닦아서 때가 끼지 않게 해라. 이런 개송을 지어놨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옆에다가 해능 스님이 개송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몸이 깨달음의 나무라고 했는데 깨달음은 나무가 없고 라고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 몸뚱이는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몸뚱이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명경대라고 했는데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다. 이거 뭐냐? 마음도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요새 말로 하면. 마음도 실체가 없다 이 소리예요. 불성 상청정.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때가 끼겠느냐. 그러니까 신수대사는 몸 닦기, 마음 닦기를 강조한 거고 육조 스님은 몸이니 마음이니 닦을 게 없어. 어떻게 닦고 그걸. 마음 닦는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닦는다. 뭐 불교는 뭐 마음 닦는 종교다. 수행의 종교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다 소리예요. 불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무슨 종교예요? 깨달음의 종교예요. 만약에 불교가 수행의 종교면 수교라고 했어야지. 닦을 숫자. 수교라고 해야지 왜 불교라고 해. 불교는 깨달은 자를 불이라고 하거든요. 부처, 부따, 깨달은 사람. 깨달은 이의 종교지 수행자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신수대사 개송이 수교예요, 그게 바로.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명경대 같은 거니까 부지런히 닦아서 때가 끼지 않게, 이게 바로 수교의 대표적인 개송이에요. 응? 수교, 수교라는 말 처음 들어보네, 그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요새 막 새로운 말도 막 만들어. 하다 보니까 막. 아니, 사람들이 하도 착각을 하니까 이제 내가. 야, 여기서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국 불교가 수교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안 나와요. 응? 수교가 아니라 뭐다? 불교예요, 불교. 수교라는 건 뭐 수행자, 닦을 숫자거든요, 이게. 수행자의 종교, 닦는 종교. 이게 아니라니까. 깨달음. 깨달은 자를 붓다라고 하죠. 불. 깨달은 이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예요.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수행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깨달음에 입각한 수행을 해라 이거예요.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이 아니고 깨달음에서 출발하는 수행을 하라 이거예요. 수행에 두 가지가 있어요. 깨달음을 향해 가는, 나는 중생이야. 지금부터 내 몸과 마음은 오염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해서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돼야지. 이게 바로 수교예요. 대부분 말로는 불교를 믿는다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수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바로 신수대사의 개송이에요. 몸과 마음을 닦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마음은 뭐냐면 이미 깨달음의 종교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에 입각해서 수행을 해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예요? 행불이에요. 행불선언. 행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건 아바타야. 그거 다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거를 붙들고 시비하면은 백전백패예요. 그것은 뭐랑 같냐면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거랑 똑같아. 허공에다 계속 주먹질하면 결국은 허공이 이길까 내가 이길까? 허공이네.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몸과 마음은 허공과 같이 아바타라니까 실체가 없다니까 그래. 그걸 뭐 닦는,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이게 바로 마음을 닦는다는 게 수교고, 마음은 닦을 게 없어. 그냥 보면 돼. 뭘 닦고. 그게 불교예요. 마음은 실체가 없는 거. 마음은 아바타야. 그러니까 아바타라고 보면 돼. 마음이 아프다? 그럼 누가 아프다 그래? 아바타가 아프구나. 아바타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보면 돼. 화가 난다? 누가 화가 나? 아바타가 화가 난다. 우울하다? 누가 우울해요? 아바타가 우울하다. 이게 불교예요. 깨달음에 입각한 수행을 하라는 거죠. 그게 육조현흥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몸뚱이는 실체가 없고 마음도 실체가 없어.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이게 바로 그 소리예요. 불성상청정. 도량본에 보면 불성상청정이라고 나오고 덕이본에 보면 본래 무일물이라고 나와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하처야 지네. 어디에 때가 끼겠느냐. 때가 끼지 않기 때문에 닦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닦을 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중생인 거예요. 닦을 게 없어요. 다만 뭐만 하면 돼? 응작여시? 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 응작여시관. 관찰만 하면 돼. 근데 뭐로 관찰해? 아바타로 관찰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를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것 통벗어났다. 첫 마디잖아요. 일체 유의법, 모든 존재는 마치,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용, 마치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아. 환으로 관찰한다. 환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헛개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월어 스님은 뭐라고 번역한다? 아바타라고 번역한다. 훨씬 잘 알아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청소년 뭐 청년들을 위한 어떤
명상 프로그램을 문경 명상마을에서 해서 제가 가서 강연해 줬어요. 아바타 명상. 해주니까 잘 알아들어, 애들도. 그 20대, 30대거든요, 다. 아바타라고 얘기하니까 잘 알아들어요. 헛개비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본 적이 없거든, 헛개비를. 헛개비? 그게 뭐지? 아바타? 영화를 봤거든. 아, 분신, 화신, 아, 현상만 있고 실체가 없는 거 바로 알아들어요. 막 오히려 애들이 더 좋아하더라고. 나는 사실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우리 뭐 50대, 60대가 많잖아요, 불자님들이. 그러니까 주로 강연 다니면 4, 5, 60대를 기준으로 강연을 많이 하죠. 여기는 20대하고 30대가 많으니까 20대, 30대 애들도 잘 알아들을까? 이거 하면 아바타 명상 했더니 더잘 알아들어, 애들이. 그래서 너무 기뻤다니까. 뭐야, 더잘 알아듣네? 애들이 인지는 더 발달했어요, 보니까. 다만, 이제 불교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불교를 어렵다고 하는 건데, 용어를 현대어로 바꿔서 쓰면 더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많구나. 가능성이 많구나.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을 듣고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한 소식을 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중생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고, 전법하지만 정해진 법이 없어요, 사실. 그걸 알면서도 중생을 제도하리라 서원을 세우고 법을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거예요. 중생에도 머무르지 않고, 부처에도 머무르지 않고, 일체 머무르는 바가 없는 거예요. 머무르는 바가 없다는 게 바로 이것뿐인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 지나가 버린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는 흘러가니까, 머무르지 않으려면, 과거, 현재, 미래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뿐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밥 먹을 땐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강의 들을 땐 강의 들을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게 바로 이것뿐으로 사는 거예요. 다만, 앉아 있을 뿐. 야보도천이 송하였다. 뒤로 물러서고 뒤로 물러서라. 완고한 돌이 움직이는구나. 이 완고한 돌은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소리를 듣고 돌도 움직인다 이거 이제 머무르지 않는다 이거죠. 예,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여러분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 들썩들썩. 이게 뭐야?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는 게 이제 없다는 거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머무는 바 없이 나라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아상이 없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마음을 먹는 거. 그게 바로 그러니까 완고한 돌이 움직이니까 이제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서라 이거예요. 그다음 거 이제 이거 개송이죠. 고요한 밤 산당에 앉아 말 없으니 적적하고 쓸쓸함이 본래 스스로 그러함이라. 어찌 서풍은 임야를 움직여서 한 소리 찬 기러기 장천에 울게 하나. 이게 진공 묘유를 그대로 설하고 있죠. 진공. 진공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묘유, 묘하게 있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제도할 중생이 없고 전해줄 법이 없지만 중생을 제도하고 전법을 하는 거. 이 소리, 이거를 그대로 이게 비유를 해서 얘기한 거예요. 고요한 밤 산당에 앉아 말 없으니 적적하고 쓸쓸함이 본래 스스로 그러합니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야 이게 공. 그런데 중생도 실체가 없고 법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전하리라고 발심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어찌 서풍은 임야를 움직여서 부처님 말씀 듣고 이제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아 발심을 해야 되겠구나. 한 소리 찬 기러기 장천에 울게 하나. 한 소리 찬 기러기 소리 긴 하늘에 울게 한다. 기룩, 기룩 하구나. 기러기가 어떻게 우나? 그거에 바로. 기룩, 기룩. 이게 진공 묘유를 그대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장면을 아주 멋있게 표현했죠. 야보도천 선사의 송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 저 아침에 그 아침 종송할 때 이게 나와요, 종송에. 종 한번 치고. 산당 정야 좌무원 적적요요본자연 하사서풍 동임야 일성안한 여장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게 그 개송이에요, 이게. 금강경에 있는 어떤 주석 개송들이 아침 종송에 그 많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산당정야 좌무원 산당의 고요한 밤 앉아서 말 없으니 적적요요 본자연 적적하고 쓸쓸해서 본래 스스로 그러합니다. 이게 완전 적적하고 정말 그 무아를 설해주는 거죠. 하사서풍동이냐. 근데 난데없이 어쩐 일로 난데없이 서풍이 불어서 동임야 숲을 움직이게 한다. 바람이 확 부니까 나무하고 풀이 움직이죠. 그리고 일성하나한 여장천 한 소리 찬 기러기 소리 긴 하늘에 울려 퍼지는구나. 끼룩 끼룩. 이거 바로 이 소리예요. 이게 끼룩끼룩 이 소리예요, 이게. 기러기 소리 하나 듣고 이런 개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차.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앞에 두 줄은 머무는 바 없이를 서라는 거고, 뒤에 두 줄은 그 마음을 낸다를 서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있는 곳에도 머무르지 마라. 물질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소리 향기 맛과 감촉 아르마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모든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내어야만 하느니라. 물질에도 머무르지 않고 소리 향기 맛과 감촉 아르마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머무르게 되죠, 사람은. 보는 거에 머무르고, 듣는 거에 머무르고, 뭐 냄새에 머무르고, 머무르게 돼요,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안 머무르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바타 명상이에요, 그게 바로. 아바타가 냄새가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바타가 이쁘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바타가 아바타를 애착하는구나.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화를 내는구나. 그래야 안 머무르게 돼요. 안 그러면 머물러요. 저 새끼, 저 나쁜 새끼. 어우, 이뻐. 또 봐야지. 저거 죽어도 보지 말자. 이게 왜요?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다. 근데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머무르게 되죠. 아바타라고 생각하면요, 머무는 게확 줄어요. 아바타가 아바타를 애착하는구나. 애착이 줄어요.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화를 내는구나. 화가 줄어요. 그래서 머무르지 않으려면 아바타라고 관찰을 해야 돼요. 금강경에서 그래서 웅장여시관 약이 새겨나 임성구하 만약에 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거야. 왜? 몸뚱이나 음성은 뭐기 때문에? 아바타예요, 그게. 아바타 몸이고 아바타의 음성이에요, 다. 그렇게 보면은 착각을 안 하게 되죠. 야보도 천이 송하였다. 부처님 있는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부처님 없는 곳은 급히 지나가라. 30년 후에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뭐 일체에 머무르지 말라 이 소린데 심지어는 부처님한테도 머무르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도 뭐기 때문에 아바타예요. 부처님도 아바타예요. 문수도 아바타고 다 아바타예요. 무착선사가 왜 그랬다 그러잖아요. 응?
무착선사가 문승호사를 되게 흠모했어요. 지혜제일이니까. 그래서 중국에 가면 오대산이 있고 우리나라 오대산처럼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거기 계신다고 얘기를 듣고 문수보살을 찾아서 오대산을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문수보살을 찾았어요. 기도하고 참선하면서. 근데 어느 날 진짜 문수보살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수보살과 대화를 나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무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 대중이 얼마나 삽니까?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뭐라 그래요?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그래요. 전삼삼 후삼삼? 그게 무슨 소리야? 앞에 아홉 명, 뒤에 아홉 명이란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그 동자한테, 시봉하는 동자한테 나중에 아까 그 저기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게 도대체 몇 명이란 소리냐? 그랬더니 무착스님 하고 불러요. 예. 네. 몇 명입니까? 딱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것도 또 못 알아들은 거예요, 거기서도. 그것도 못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절은 절인데, 저게 없어. 명패가, 이름이. 무슨 사, 뭐, 행불 선언, 뭐,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에 편액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절 이름이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동자가 저기 보시죠. 그래서 돌아보는 순간 절이 사라져버렸어요. 절도 사라져버리고 동자도 사라져버리고 문수도 사라져버리고 싹 사라져. 종적이 사라졌어. 종적이 없어졌어요. 종적이 없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종적이 없다. 종적이 없는 걸 가지고 몇 명이냐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기 사람이 몇 명이냐? 사람이 어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묻는 거지. 정확히 물어보려면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여기 아바타가 몇이나 앉아있냐? 아바타는 종적이 없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어? 여기 사람이 몇이냐? 이건 아니에요. 여기 대중이 몇이나 삽니까? 종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중. 대중이라는 게 종적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도 그냥 싹 없어져 버리고 문수보살하고 그 균제동자라고 시봉하는 동자도 싹 없어져 버리고 이게 뭐예요? 종적이 없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좀 뭔가 이제 한 소식 했어요. 무착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문수보살을 안 찾게 됐죠. 근데 이제 대중이 사는 처소에 가서 이제 큰 가마솥에다가 팥죽을 끓이는 일을 공양주를 자원해서 맡았어요. 무착선사가. 그래가지고 공양주가 돼가지고 이제 팥죽을 막, 중국 영화 보면 왜 큰 팥죽 있잖아요. 그 솥. 거기서 팥죽을 막 주걱으로 휘젓고 있는데, 그 김이 있잖아요. 김이 막 올라오잖아요. 김 속에 문수보살이 나타나는 거야. 문수보살이 쫙. 그렇게 찾아다닐 때는 안 나타나더니 찾지도 않았는데 나와가지고 문수보살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 척 했지 이제. 그랬더니 문수보살이 여보게 무착. 내가 문술세 문수. 자네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문수보살이야. 그랬더니 무착이 에이. 이 주걱으로 빰따기를 가리키면서 한 말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문수는 문수고 무착은 무착이다. 주걱이나 한 대 맞아라. 이게 뭔 소리예요? 문수도 아바타, 무착도 아바타예요. 아바타가 아바타를 뭐 찾아다녀서 뭘 하겠어. 아바타라는 걸 알면 찾아다닐 일도 없고 찾아다니지도 않아요. 아바타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문수보살님 뭐 지혜롭게 해주세요. 무슨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바타라는 걸 모를 때 하는 소리지. 아바타라는 걸 알고 나면은 할 일이 없는. 문수는 문수고 무착은 무착이다. 문수는 문수고 월호는 월호지 뭘.
이게 뭐예요? 부처님도 아바타인데,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화신이라는 말이 아바타란 소리예요. 아바타를 한문으로 번역하기 화신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바타예요. 근데 뭐 부처님을 찾아서 뭐 하겠어? 여러분이 보고 듣는 성품이 부처님이에요, 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있는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부처님 없는 곳은 급히 지나가라. 30년 후에. 30년이라는 건 보통 한 세대를 30년을 잡아요. 한 세대가 지나서 다음 세대에 일러서,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아, 이거 진작 일러주지 그랬어. 이딴 소리 하지 말라, 이거요. 그러니까 부처님 있는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부처님 없는 곳은 급히 지나가라. 그 유명한 그 다나천연선사 일화가 있죠? 다나천연선사가 원래 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어요. 선비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안, 수도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거기 가다가 어떤 스님을 만났어요. 대화를 하는데 스님이 어디 가나? 제가 과거 시험 보러 갑니다. 과거 시험 뭐 하러 보는데? 아, 국가의 관리가 되려고 보죠. 요새 말하면 이제 공무원 같은 거지. 아니면 뭐 사법고시 같은 거예요, 그 당시. 관리가 되려고 가죠. 그랬더니 그 스님이 떡 하는 소리가, 아, 이보게 관리가 되는 것보다 부처가 되는 게더 낫지 않아? 이런. 아니, 부처가 되는 거요? 그런 데가 있어요? 아, 있지. 선불장. 부처를 뽑는 곳. 그거 어딥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조 도일선사 있는 곳을 추천해줘요. 거기 가면 부처로 뽑힐 수 있다네.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해서 이제 한 소식 열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이 어느 이제 절에 갔는데 한겨울에, 아, 원주가 이게 구두쇠가 되놓으니까 방에 불을 안 넣어주는 거야. 한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옛날엔 불을 떼줬잖아요, 방마다. 불을 떼주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추운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법당에 부처님이 목불이야, 목불. 나무로 된 부처야. 그래서 불상을 내려다가 패서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주가 나와서 보고 기겁을 하는 거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다나 천연선사가, 아니, 사리가 혹시 나오나 싶어서 내가 폈다고. 부처님 태우면 사리가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아니, 목불에서 무슨 사리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랬더니 스님이 또, 사리도 안 나오면 부처도 아니네. 불상이 부처는 아닌 거죠. 우리 저 행물선언은 목불 아니에요. 불상이 부처는 아니에요. 다만 부처님의 어떤 덕상을, 지혜와 복덕을 상징할 뿐인 거지. 근데 사람들은 가끔 상징 자체가 부처인 줄 알아. 그렇지는 않아요. 상징할 뿐이에요. 우리가 불상을 보면서 경배를 하는 것은 불상에다 경배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그 지혜와 복덕, 그거를 내가 상기하면서 나도 부처님 같은 그런 지혜롭고 복덕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경배를 하는 거죠. 그냥 불상 자체에다 경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있는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부처님 없는 곳은 급히 지나가라. 30년 후에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멋있는 말이에요. 15번, 일체 법이 불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설하시길 일체 법이 모두 다 불법이라 하느니라. 학의 다리는 길고 우리 다리는 짧으며 소나무는 곱고 가시는 굽어서 모양과 모양이 원래 진실하여 실상 아닌 것이었구나. 소부처와 말부처, 남자부처와 여자부처가 서로 빌리지 않고도 각각 법락을 수용함이로다. 이게 진리다, 이거예요. 일체 법이 모두 불법이다. 진리 아닌 게 없다는 거죠. 이게 구름이 허공에서 생겨서 허공으로 들어가잖아요.
허공과 구름이 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는 다이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진리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 종교만 진리고 남은 진리 아니고. 내 말만 옳고 남의 말은 틀리고. 내로남불. 내로남불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하계다리는 긴게 법이고 오리다리는 짧은 게 법인 거예요. 야, 하계다리 너 길고 기니까 오리다리 짧으니까 너 뛰어서 오리다리 붙여줄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계다리 끊어가지고 중간에 오리에다가 이렇게 다리에다 붙여주면 잘 살까? 둘다 죽어요. 학은 학대로 죽고 오리는 오리대로 죽는 거예요. 롱다리는 롱다리대로, 숏다리 숏다리대로 살아가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남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많은 불행이 남을 부러워하는 데서 생겨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거를 목표로 삶,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남부럽지 않은 게 아니라 재부럽지 않은 삶을 사야 되지, 살아야 되죠. 자기 스스로, 내가 작년보다 올해 나아졌어. 그럼 잘 사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에 나아졌어. 잘 사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남하고 비교, 생긴 게 다르고 태어난 게 다르고 뭐 집안 자체가 다른데 그걸 왜 비교하면 뭐 하냐고. 아무 소용없는 짓인데 자꾸 비교를 하게 돼. 왜냐면 눈에 띄니까. 또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그 형상이나 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다 아바타예요. 그리고 어차피 쟤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예요. 뭐 아바타끼리 키재기 하는 거,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똑같지. 아바타일 뿐이에요, 다.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다리는 긴게 정상이고, 그냥 긴 대로 살아가는 거고, 오리다리는 짧은 게 정상이고, 짧은 대로 살아가는 게잘 사는 거고, 소나무는 곱고 쭉 올라갔죠. 가시나무는 이렇게 막 구부러져 있죠. 가시나무는 굽어서 모양과 모양이 원래 진실하여 실상 아닌 것이 없구나. 제법 실상. 실상은 있는 그대로가 다 실상이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도 부처고 말도 부처예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소 부처와 말 부처? 여러분 부처님 그러면 저 인도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불이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만 부처님이 아니고 소도 부처고 말도 부처라는 소리예요. 소부처, 말부처, 새부처, 개부처, 돼지부처. 다 있는 그대로 부처라는 소리죠. 남자부처와 여자부처. 남자는 남자대로 부처고 여자는 여자대로 부처예요. 우리나라가 고려 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국교국을 해서 남녀가 굉장히 평등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남녀 차별이 심해진 게 조선시대 때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 유교의 영향으로. 원래 옛날 고려 뭐 이때는 안 그랬어요. 여자들이 왕도 하고 뭐다 했어요. 야보도촌이 송하였다. 밝고 밝은 온갖 풀끝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명명백초도의 명명조사이라. 이게 바로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하는 것을 계송으로 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어디 멀리서 찾을 필요 없고 자기 몸을 아바타로 관찰하고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관찰자가 바로 불법이에요. 관찰자가 바로 부처예요. 그럼 또 관찰자라는 게 뭐가 또 어디 몸과 마음 이외에 별도로 또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몸과 마음을 떠나서 또 관찰자는 나타나질 않아요. 마치 허공에서 구름이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허공을 떠나서 구름이 또 없겠죠? 허공이 있으니까 구름이 있고, 또 구름이 있으니까 허공을 또더 우리가 더 인지할 수가 있어요. 맨날 맑은 하늘이면, 맑은 하늘이 저기 진짜 있는 건가? 왜 우리가 창문을 너무 깨끗이 닦아놓으면 창문이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거기 이제 뭐가 이제 묻어 있으면 오히려
저기 창문이 있구나 하고 알죠. 뭐 새로 유리문 만들면 사람들 막 부딪히잖아요. 문 유리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다가 팍 부딪히는데 그좀 얼룩덜룩해야 아 여기 유리 있구나 하고 피해가는 거 똑같아요. 몸과 마음이 없으면 이 성품을 우리가 모르게 돼요. 있는지 없는지. 허공 구름이 있어야 허공이 있는 거를 잘 아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밝고 밝은 온갖 불끝의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모든 것이 진리 아닌 게 없다. 너도 진리, 나도 진리. 그러므로 부처님이 이르시길 일체 법이 나도 없고 남과 다른 나도 없고 살아있는 나도 없고 목숨이 계속되는 나도 없다 하느니라. 이게 바로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아상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는 생각, 그게 아상이에요. 인상은 남과 다른 내가 있다는 생각, 그게 인상이에요. 중생상은 살아있는 내가 있다는 생각, 이게 중생상이고, 수자상은 목숨이 계속되는 나라는 생각, 이게 수자상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풀어놓은 거예요. 일체 법이 나도 없고, 남과 다른 나도 없고, 살아있는 나도 없고, 목숨이 계속되는 나도 없다 하느니라. 왜 없다 그러지? 다 있는데. 동산 양계 선사가 반야신경을 배우는데, 반야신경에 보면은, 무, 안입이 설신이라는 게 나오죠? 무,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뜻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듣고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거 뭐야? 여기 있잖아. 이거 다 있는데 왜 없다 그러지?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는데, 뭔 소리야, 이게? 이 경전에서 구라뻥을 치나? 그래서 자기 스승한테 물어보죠. 아니, 이거 다 있는데 왜 없다 그럽니까? 반야신경에서는. 아, 나는 답을 못하겠고, 저큰 스님 찾아가봐라. 다른 데를 소개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죠, 나중에. 출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알게 되죠.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알게 돼요. 답이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눈은 눈, 귀는 귀. 이게 답이에요. 눈도 있고 귀도 있다. 뭐 눈은 있고 귀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원을 떠난 얘기예요. 사는 사람 물음물하고 똑같아요. 눈은 눈, 귀는 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타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눈은 눈, 귀는 귀인 거야. 있네, 없네. 이거 벌써 지나가 버린 거야. 내가 나눈 있어 그럴 때이 눈과 지금 눈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나귀 있는데 지금 귀와 아까 귀 있는데 할때 귀와 같을까 다를까? 달라져 있어요, 벌써. 이걸 알아야 돼요.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는 거예요. 작용만 있을 뿐. 그런 것을 있다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아주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어떻게 표현했어요? 눈은 눈, 귀는 귀. 요거를 제가 이제 책에다는 풀어서 설명해 놨어요. 예, 오늘 1차 교정을 봐서 남겼어요. 이제 한 두어 달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사는 산. 물은 물. 눈은 눈. 귀는 귀. 다만 보고. 다만 들을 뿐. 마하바냐 바라밀. 네. 수고했습니다.